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에 3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3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38절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다이를 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바칠 거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 삭도 같고 영생에 있는 열매를 모으느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심소로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어 보내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교회의 역으로 구성한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갖다 이제 지키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여러분께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와 매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감사절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 순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감사하시면 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다들 아멘 하시지만, 예, 오늘도 사실은 참 그 말씀도 맞지 않습니까?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추수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추수하심이 솔직히 간단히 말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추수꾼으로 오셔서 저 여러분을 추수하셨단 말이죠. 추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이곳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오늘도 성가대가 찬송한 것 같이 찬송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앞에서 보면요, 제가 진짜 그런 까탈스러운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게, 이 앞에서 보면 이 자리 정돈이 영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설교가 안 돼요. 진짜 까탈스러운 게 저예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맨쪽 파트 약간씩 띄워주세요. 1.5m. 제가 어제 1.5m씩 다 띄웠거든요. 너무 따닥따닥 앉으셨어요, 지금. 조금만 띄워주십시오. 조금만. 그 다음에 저희 뒤에 하여튼간 약간씩 띄워주세요. 1.5m. 지금 아직 코로나입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간 성격이 너무 그지 같아서 보고 넘어가지 못하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추수의 은혜를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추수가 무엇인지 구약 신약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뭐 꼼꼼하게 깊이 있게는 못 살펴지만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왜 감사해야만 되는지 아마 알게 되었을 것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추수하심은 사실은 우리를 이 어둠의 영역에서, 이 세상에서, 율법에서 끄집어내셔서 빛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역, 은혜라는 영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뭐다? 영역의 이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는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이곳에 갖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셔서 어디로 이동시키십니까? 광야로 이동시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고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셔서 광야로 이동시키실 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통해서죠?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아주 정의롭고 훌륭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죠. 뭐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빠져나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조건과
그들의 어떤 능력과 그들의 어떤 노력, 의지 이런 것이 다 배제된 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걸 갖다가 절대적 사랑이라고 그러고 절대적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아가페. 여러분은 저 여러분은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어떤 다른 영역, 빛의 영역, 은혜의 영역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은혜 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 저는 믿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진정 감사가 여러분에 있게 되어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이 오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늘의 백성들로 살아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 교회였습니다. 그죠?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게 되면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은 그러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건져내어짐을 받게 되고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됐던, 내가 왕이 됐던, 그래서 나의 왕됨, 나의 주인됨을 이 세상 가운데 아주 붙여가려고 애썼던 그런 모든 것들, 어떤 거예요? 돈, 권력, 명예, 여러분이 찾고 싶어 했던 여러 가지 육을 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유명해지는 것, 그죠? 내가 자랑하게 되는 것들, 나의 가치, 나의 칭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게 뭐예요? 나의 울타리라는 어떤 내가 만든 어떤 울타리 안에서의 나의 확장들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육이라고 그럽니다. 육. 그죠?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 육이라는 나의 울타리의 확장들을 갖다 허무시는 일들을 하신다고. 허무시는 일들. 그래서 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나의 육이라는 것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우리 해외소서 공부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이 생명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생명으로 갖고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수경이는 생명으로 뭘 갖고 있어? 라고 질문할 때 수경이가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생명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자식들 생명 같죠? 주은이 주은이가 너무 많이 커갖고 진짜 생명 같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그런데 우리 아빠는 어떨까요? 그죠?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 있어요. 이 권력이 낮으면은 죽음보다도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내 자랑, 유명세. 근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유명해져야. 그래서 그런 어떤 유명세에서 내가 추락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살 의미를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세. 아,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 지식인들, 어떤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나한테 오면은 내가 생명으로 붙잡고 있던, 사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어떻게 될 거예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언젠가 다 어떻게 돼요? 떠나요. 제일 모자란 엄마가 그런 엄마 아닙니까? 아들을 장가 보내고도 그 아들을 내 품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와의 싸움들이 막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여전히 내 거라는 거죠? 그게 그런데 내 거라는 것에서 이게 자식이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어떤
남편이 돼서 나한테 떠나가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끊어내는 게. 그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딸들도 마찬가지. 시집 보내는 거. 내 자식에서 놔주는 거. 근데 여전히 그게 안 되면은 끝까지는 내 거야. 내 거. 계속 참견하는 거. 그러니까 마마보이. 아, 마마보이가 있나요? 아, 파파걸. 뭐 이런 거 있나요? 계속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은혜가 들어오면은 그 나라는 생명, 내가 붙잡고 있는 생명에서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어차피 그런 것들은 여러분 행복하게 못해요. 결국은. 돈? 여러분 돈이 여러분 행복하게 할 것 같죠? 일시적으로는 참 행복할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렇지만 돈이 진짜 여러분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죠. 돈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사단들을 보세요. 인간들은 결국 돈으로 멸망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명예, 권력,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으로 붙잡고 있던 것들은 사실 언젠간 다 없어질 것들이고, 언젠간 여러분에게 허탈한, 헛된 어떤 그런 허무함만 안겨줄 인생의 모든 쓴맛을 알려줄 것들인데, 그것을 인간들은 착각하고 생명으로 여기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절단 내시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행복인 거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절단 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근데 한번 해가지고 보세요. 그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에게 끊어져 나간다. 누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명 같은 것들을 끊어낸다.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약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려 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생명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목숨처럼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거에서 자기 의의를 쌓고 사람들한테 칭찬과 영광을 챙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다. 니네 하나도 못 지켰어. 니네가 지킨 의의 다 이거 뻥이야. 가짜야. 니네 마귀 자식들이야. 마귀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막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쩌죠? 자기 생명을 갖다 끊어내는 그 예수가 그런데 보기에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안 보이잖아요. 자기보다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셔. 진짜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끊어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원망과 불평은 하면서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나보다 약하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은 그걸 모르세요. 그렇게 은혜가 들어오셔서 그것들을 처음 내가시면서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은혜 감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계속 물어가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네가 붙잡고 있는 생명을 끊어내는데도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진짜 찬송할 수 있겠어? 여러분 찬송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죠. 솔직히 여러분이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갖고 가신다? 그럼에도 나 찬양할래? 아니요. 아 겉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혼낼 것 같으니까 찬양 그래도 하겠습니다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반드시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에 가셔서 진정 찬송하는 자리, 그게 나의 육의 부인의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찬송이 있게 하시겠다. 진짜 찬송.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가셔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때문에 그 부분이 진짜 가치가 되게 되셔서 찬송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게 하는 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가 다 받으셨고 그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셔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달려야 될 그곳 내 육이 죽을 그 십자가 거기서 예수께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찬송케 하시고 주님만 생명되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도 거저겁 없이 은혜로 생명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진정 그 가짜 생명들이 잘려나와도 주님의 그 은혜만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예요. 추수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으면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의 어떤 것들 그 다 가만히 보면 내 육을 위한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면 그게 내 가치를 쌓는 것들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못 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는 원망 불평인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계속 붙들고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해 가실 때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되면 여러분 진정 그 생명이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안에서 찬송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추수라는 것은 땅의 사람이었던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추수하시는 역사고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추수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추수 감사절 하면은 뭐예요? 아,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 아, 이 시간 되니까 다 거두게 하시고, 뭐, 농사하신 거 다 이렇게 추수케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게 하시고, 학교도 합격하게 하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사? 직장 잘 다니게 하시고, 뭐, 이런 거에 감사? 여러분 그거는 우상숭배지 감사가 아니에요. 추수감사라는 거의 의미를 여러분 오늘 반드시 또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대한 인정한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계속 우리에게 저 하늘의 것들을 설명하세요. 이 땅의 것들을 절대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땅에 속했던 여러분을 빼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땅의 것들을 여러분에게 준다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결국 그 하늘의 주체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그 하늘의 것들을 계속 제자들한테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이 아니라 제자들은 여전히 땅에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원하는데 왜 하늘의 것들만 설명하세요 주님? 이럴 수도 있어요. 아 땅의 것들 좀 주세요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것들로 채워가시는 역사가 있게 하세요. 하늘의 것 35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는 게 다 육적인 추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추수들.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러 이게 우리의 어떤 육 안에서의 어떤 시간들 그죠?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역사라는 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거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바로 그래서 여기서 너희와 나는이 구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시간,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어떤 뜻, 인간들의 어떤 것들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들은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같이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추수꾼으로 오신 예수는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죠? 나, 그 하늘에 속한 내가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미! 추수는 시작된 거야 말씀하시는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추수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어. 여기서 히어져라는 헬라어 류코스라는 헬라어는 승리, 기쁨,
빛나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죄로부터 정화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상태를 갖다 씌어졌다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면 아까도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했죠. 나의 실존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진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생명 없음이 나를 보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가장 큰 가치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 예로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온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가 설득하실 때 예수께서 네 남편 데리고 그랬잖아요. 네 실존을 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에요. 부정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육을 위한 갈구, 갈망함을 채우려는 육적인 여자. 네 자신이 어떤 자인지 봐. 그렇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고 들어오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얘기한 그 말씀이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쪼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자들이 씌어져 있게 된 자들이다.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진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계십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사실은 그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같은 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거두는 자가 있지만 이미 삭을 받았대요. 이미 영성에 이르는 그 열매, 그 삭이라는 그 상급, 이것은 어떤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 한국의 상급이 나눠진 이 상급이 아니에요. 저희 창세기에 보면 상급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죠? 여호와가 우리의 상급이다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영생,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미 여러분의 상급으로 주어지게 되었다.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미 이렇게 된 우리말어 성경은 없습니다. 이 해석. 그래서 여러분 가로치세요. 헬라어 원문에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이렇게 되어있지만 우리나라 성경에 이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서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겠죠. 지금의 여러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그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사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삭스에 받았다는 의미, 이거 보통 이제 주석서들을 보면 이게 무슨 추수의 긴박성을 말하고 있다고 모든 지석서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삭스에 받았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못하겠고요. 사실 이 삭스를 이미 받았다는 게 완료형으로 써져 있어요. 완료적으로 써져 있다는 것은 이미 거두는 자나 뿌리는 자나 그죠?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묵실 속에서의 완료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구원이라는 생명 안에 든 자들이라는 거죠. 그대로 말미암아 다시 추수꾼으로 예수의 일하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으로 또 쓰여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송이라고 하고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죠? 그러게 주님께서 사실 홀로 씨 뿌리시고 거두시는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더 알게 해주시려고 그들을 구원시키신 그들을 또 도구로 쓰셔서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또 나누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공동체로 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나눠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통해서 은혜가 나눠지길 정말 되겠습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자리로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정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안에 이미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은 이미 완성되었으나 이 땅이라는 역사 시간 속에서 구원을 또 완성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깃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곳에서 그를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삼으시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이 사도 바울을 창세 전에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정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미 언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완료시켜버리셨대요. 그를 도구로 쓰셔서 이제 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도구로 쓰시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도 여전히 그죠? 그 율법화된 자신의 삶, 그가 생명으로 붙잡고 있던 것들, 그 말씀 지킴, 나는 말씀이 온전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킨 그 의가 내 피와 내 살과 내 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뼛속 깊숙이까지 사도 바울은 여전히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의가 계속 들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사도로 삼으셔서 물론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만 동시에 그 율법화된 그 살과 피가 된 내 생명과도 여겼던 그것을 갖다 절단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애통하고 환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그의 평생 가운데 죽음을 넘나들면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진정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지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아프지만 기뻐요. 쓰리지만 기뻐요. 그런 느낌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병이 딱 들었는데 좋은 약이 딱 투여가 되면은 그걸 낫게 하기 위해서 진짜 아픕니다. 안 아플까요? 그 약이 가짜면 아무 효과가 없어서 계속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는 병이 암이 만약에 안에 있다. 근데 그것을 갖다 치료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결국 끝에 가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의 육을 차 앞에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구원의 시작도 예수고 구원의 완성도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이라는 거, 착한 일이라는 에로온 아가토스라는 이 헬라어는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일. 구원의 역사. 그것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홀로 이루어 가시겠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갖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교회에 편지로 썼단 말이에요. 1장 6절.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 후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고백해요.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해졌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환난 중에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해질 때 그가 어떻다? 기뻤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랬든 저랬든 내가 감옥에 있든 여하튼 그분이 그에게는 가장 가치 되셨기 때문에 그가 전해지는 그 사실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굉장히 기뻤다고 그러죠. 그런데 십몇 절이죠? 18절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을 비방,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하고 우리 사람들로 복음을 잡고 만들자 막 이런 어떤 강교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막 전해집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측에서 볼 때는 여하튼 그 은혜의 복음이 전하지니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칠에와나 참으로와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로써 나는 기뻐했다. 이 기뻐했다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속해요. 근데 또한 기뻐하리라 딱 썼단 말이에요. 또한 기뻐하리라. 이 또한 기뻐하리라는 19절에 걸려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고난과 이 환난 속에서 나의 육의 삭제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은 비방하고 있고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은 시기 질주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사실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육적으로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감사한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을 삭제시켜 마시고 나의 자랑된 나의 의들을 이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 꺾어 가셔서 진정 구원이라는 자리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8절에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말씀을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역사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킨 것은 우리의 구원을 그 가운데서 또 이뤄가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already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뤄가시고 계신 것이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구원에 여러분을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여하였느니라는 헬라어 에이세콜라마이라는 것은 뭐뭐 안으로 들어갔다. 근데 이게 완료형으로 쓰여서 여러분이 이미 안식 안으로, 은혜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야 하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인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의 위에 선지자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의 노력, 인간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끄신 가운데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이미 들어가 완료된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함으로 구원을 받는 자나 구원을 전하는 자나 다 창세전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구원이 완료된 자들임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 선교라는 것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누굴 했다? 여러분이 선교를 어디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저희 주보에도 보면 저희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10군데 정도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압니다. 10군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근데 이게 자랑일까요?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저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반드시 아시기 간절히 성화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나누게 하시는 거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것을 나누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을 재간들이 없어요. 전도라는 것이 다 지금 교회에서 인본주의화 되어 그저 인간이 터보가람을 만들고 어떤
여러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냥 끌어모아서 교회의 힘을 키우고 교회 권력을 키우려고 지금 발버둥들을 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캐리소라는 이 전도라는 단어, 여러분 이 전도라는 캐리소라는 단어는요 뭐랑 똑같은 단어냐면 설교하다랑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하고 있죠? 이게 전도예요. 같은 단어 캐리소. 이 캐리소라는 헬라어는 그래서 선포하다, 알리다, 고지하다, 설교, 전도 다 같은 단어예요. 수요일에도 제가 에베소서 강의 때 설명을 했지만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도를 조금 더 보충해 설명해 드리면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 전도와 설교의 정의가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전파하라. 이게 캐리소. 이게 설교 전도예요. 이 동사가 여기 딱 쓰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이게 뭐냐면은 형편이 좋을 때든 적절치 못할 때든 사람이 있건 사람이 없건 여기 한 명이 있건 또 백 명이 있건 천 명이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 근데 인간들은 여기에 동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관이 돼요 안 돼요?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야 니네는 때를 얻고 못 얻고 열심히 전도해야 돼. 그래, 아 그래 난 때를 얻든지 못든지 열심히 전도해서 안 돼도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누가 하신다는 의미예요. 인간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 인간들은요 여러분 여기 동요가 됩니다. 저도 그래요. 예전에 전도를 할 때 청년들이 30명이 딱 따라오면 기분 좋죠. 형편이 좋아요. 아, 전도하고 싶어. 겁도 안 나. 근데 어쩔 땐 한 명도 안 나와. 혼자 나가야 돼. 적절치 않아. 나가고 싶을걸? 억지로 나가죠. 근데 그렇게 억지로 나가서 결국 하는 거 보면 제 의사도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때도 안 됐는데도 나왔어요. 아 하나님 저 괜찮죠 이 정도면. 그래도 목사 같죠?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들은 어떻게든 의를 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그래요?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바로 전도의 내용이고 정의다. 그랬어요. 뭐 하는 게 전도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게 설교고 전도래요. 이 경책, 경계, 헬라어로 경책이 엘렌코고 경계가 에피티마오예요. 엘렌코, 여러분 이 뜻 여러분 아시죠? 엘렌코 뭐죠? 폭로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야단치다. 이게 전도고 설교래요. 경책, 에피티마오 똑같아요. 권하다. 꾸짖다. 진짜 전도고 진짜 설교는요 인간들의 어떤 죄인됨에 대한 폭로와 그것에 대한 꾸짖음이 강렬하게 와야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야단 맞는 것 같지 않으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설교의 정의는요 진짜 야단치다 꾸짖다 폭로되어지다 내가 진짜 죄인임이 폭로되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좌우의 날선 간보다 활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날보다 그 예리한 말씀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가서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게 아픈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경책하고 경계한다. 이게 바로 설교와 전도의 정의인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정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진짜 처절히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권하라 이렇게 됩니다.
권하라. 이게 뭐냐면 헬라어 뭘까요? 이게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는 뭐냐면 격려하다, 위로하다, 초청하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떨어진 것은 꾸짖음, 야단침, 폭로됨 이런 게 있게 되는데 진짜 그런 것이 있어야 진정한 위로가 누구로부터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미국의 그 부흥을 갖다 부흥 미국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을 크게 일으켰던 그 부흥의 원동력의 초점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설교를 갖다 3시간씩 했어요. 설교를 3시간씩 했는데 3시간 내내 뭐만 설교했냐면 죄만 설교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죄를 갖다 3시간을 설교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다 꼬꾸라지고요. 저 어떡하죠? 저 지옥 백성이 더 어떡하죠? 저 지옥에 갈 것 같아. 내가 타냥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미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지옥이에요. 전 그래서 에드워즈의 책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읽으면은 정말 그 책 전체가 다 죄에 대해서 계속 꼬집고 야단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러나 저는 여러분, 거기까지면 우린 죽음이죠. 그러나 진정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런 우리의 실존을 보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구약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1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보게 하세요? 예수를 보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설교는 그런 꾸짖음이 있지만 권하게 되는 파라칼레오,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인간적으로 에드워즈 설교가 그래서 어쩔 때는 싫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끝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저희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끝난 우린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로 지옥의 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와 설교는 이런 꾸짖음과 폭로됨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맞습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 오세요. 전도한 우리 전도 여태까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한번 와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고요. 승진도 하게 해 주시고요. 합격도 하게 해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이루어 주세요. 건강하게 해 주시고 아프신 분 이제 교회 와 보세요. 건강하게 해 주실 거예요. 또 물질의 복이 있게 돼요. 어떤 교회는 아파트 오른 것도 일으켜서 지금 박수 치더라고요. 아파트 올랐다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아파트 오르 말을 그만해야지. 자,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설교는. 전도와 설교는 반드시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예수가 아니면 왜 우리는 없음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럴 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육을 청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누가 엎드려지게 다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앞에 꼬꾸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꼬꾸라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면 제 능력과 제 설교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갖고 싶어해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향력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이 교회는 힘의 논리라는 세상 속에서 세상화 되어버렸죠. 그걸 세속화된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세속화된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과 돈과 권력과 내 꿈과 내 소망을 이루어줄 테니까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로.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우상이에요.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이 세상의 힘, 영향력, 이런 꿈, 나라는 그 육을 오히려 끊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소망은 가치 있는 누구만 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시는 그래서 아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고난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 동시에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고난이 있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진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양이 된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먹히게 돼요. 근데 이 세상은 먹히는 자가 되기를 싫어하고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갖다 먹는 자와 먹히는 자로 구분되어진 세상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자들과 먹히는 자의 세상.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 먹히는 자 되게 하세요. 슬프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내가 먹히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 게 누가 오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에 감사해서 오게 된 자들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가라 하겠다. 뭘로? 양이 이리떼 안으로 가라 하겠다. 여러분, 양이 이리떼 안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네? 먹혀요. 가만두겠습니까? 이리들이 양을? 이 세상이 그런 세상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다 이리떼들의 세상 같지 않으세요? 다 맹수들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온화한 모습들로 하겠지만 여기서 딱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이 많아요? 다 맹수 같지 않아요? 약한 자, 머리 나쁜 자, 능력 없는 자는 바보 취급받고 눌리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솔직히? 왜 저만 경험했어요? 저같이 딱 머리 나쁜 사람만 경험해요? 여러분 경험 안 다들 저보다 머리 좋으시죠? 저는 항상 느끼는데 그런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런 양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양의 자리로 가게 된 양이 된 여러분을 이리대로 보낸다 하신다니까요. 그 어린 양이래요. 그런데 갈지어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요. 어린 양. 양인데 더 어려요. 아무 능력 없고 힘 없고 여러분 게다가 양은요 앞도 못 봐요. 앞도 못 봐요. 아이고 세상에 이건 무슨 양털이나 입어야지 양복이나 먹고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양 갖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리들 맹수들 보세요. 이 이리들 맹수들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맹수들 특히 독수리 이런 사자 표범 또 매 이런 것들은요 몇백 미터 밖에서도 요만한 생쥐를 봐요. 눈들이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런 능력들이 출중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자들의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나 양들은 이 세상의 힘들을 다 털린 자들이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양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이리 같은 모습입니까? 양 같은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이 삶의 어떤 원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양과 같습니까? 이리와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양입니까? 일입니까? 양은요, 반드시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양에게는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밖에 의존할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누구세요? 목자. 시편 23편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잖아요. 그 양이 된 그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를 목자는 끌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끌고 가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맹수들은요 보기 싫어합니다. 맹수들은 고기 떼가 있는 곳이 좋아요. 왜? 고기를 뜯어 먹어야 되거든요. 지는 힘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진정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양이 된 자들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건,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목자는 또 끌고 어디로 가냐면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또 어디로 끌고 가냐면 원수들이 차린 밥상 앞으로 끌고 가셔서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밥을 먹게 하세요, 여러분. 먹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식사가 돼요? 되겠어요?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 밥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슈한 히브리어로. 그게 뭐예요? 동물의 옷으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밥상이에요. 그 원수들이 둘러싸여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거기서도 밥이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양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정말 고난이고 고통일 줄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되어지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끊어내어지기가 싫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 그 자리가 진정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 안에서 안식과 평강과 화평과 진정한 은혜가 있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되려 했던 우리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이 일하셔서 이 세상 힘들을 끊어내시고 내가 생명으로 붙잡고 있던 것들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이 자리가 바로 추수감사의 자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추수감사가 매 순간 끊이지 않는 은혜의 삶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